강조합. 네. 네. 수렁패합이 선수와 강민구 선수의 최고의 조합을 깨트린 4세트 경기 결과가 나왔고요. 아, 정말 그만큼 크라운의 대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뭔가 이제 경기 운도 조금 따라주고 있어요, 네. 오늘. 이런 이제 좋은 기세에서 또 승리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자, 이제 박인수 선수와 앞선 뭐 세트에서 경기를 펼쳤던 강민구 선수의 대결. 그렇습니다. 지금 세트 스코어 3-1로 크라운의 대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를 박인수 선수가 따낸다면 그대로 승리로 이어지게 되죠. 네. 4세트 혼합복식에서 아쉽게 세트를 내줘야 했던 강민구 선수가 또 어떤 경기를 펼칠지 지켜보시죠. 강민구 선수의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진 네. 그런 또 세트 진행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밀림이 발생이 됐네요. 내공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제어를 했는데, 자, 밀림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자, 다음 공 배치가 지금 뭐 출발이 되기에는 아주 어려운 배치는 아니에요. 뭐 옆돌리기 직접 시도하는 공략인데 지금 잘라줬고요. 충분히 네. 충분히 내려갔네요. 박인수. 박인수의 첫 득점. 아주 예민한 두께 사용보다는 그냥 조금 얇은 두께에서 내공이 짧아지는 스트로크로 해결을 해냈습니다. 파란 공이 좀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다음 공 공략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두께 사용을 조금 했죠. 앞돌리기. 자. 살짝 넘어가네요. 박인 선수가 이제 승부사라는 제가 뭐 표현을 네. 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박인 선수. 끈질긴 정말 승부욕을 보여줬는데 지금처럼 뭔가 조금 풀리는 상황인데도 무리하지 않는 네, 공수를 항상 겸비한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저런 꼼꼼함이 항상 또 승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박인 선수 지금 이 세트에서 꼭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고 강민구 선수는 어떻게든지 또 화려한 플레이와 또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면서 이 세트를 또 잡아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강민구 선수에게 좀 더 어려운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얇은 두께네요. 조금 무리가 되는 두께였는데 다시 한번 비슷한 배치를 주고 내려간 박인 선수. 지금 같은 시도도 사실 웬만한 멘탈을 가진 선수가 아니면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대 선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강민구 선수는 초반부터 계속해서 지금 뱅크샷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 지금 목적골을 맞춰내지 못했네요.
뭔가 지금 첫 번째 실수 이후에 또 자신감이 떨어진, 네. 네. 좀 속도로 시도를 했고요. 이번 5세트 들어서 강민구 선수는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뒤돌리기. 득점 성공입니다. 점수 2대 0. 안정감적인 플레이 뒤에는 지금 같은 또 맞춰내는 공격력도 있어야 돼요. 네. 두 가지의 이제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만 좋은 선수로서 거듭날 수 있는데, 박인 선수가 연결이 되는 과정이 사실 완벽하게 쉽게 폭발적인 득점이 나오는 선수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하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울 필요가 있는데 놓쳤네요. 오, 지금 더 내려가면 이제 뱅크샷 기회가 생기죠. 네. 대부분 또 수비를 하는 과정도 공격력이 좋은 선수가 수비를 잘합니다. 그렇죠. 수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특히 또 PBA에서는 뱅크샷, 네, 득점이 있기 때문에, 아우. 아, 이번에도 뱅크샷 실패입니다. 아, 포쿠션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5 쿠션 뒤에 파란 공이 맞으니까 득점이 안 됐죠. 여기서 빗겨치기로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배치였어요. 자, 좀 과감하게. 네, 완벽한 스핀볼. 네, 득점 성공입니다. 득점 올리면서 3대 0. 회전량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지금 저공 도는, 네, 회전량 보세요. 완벽하게 만들어준 득점이 나왔습니다. 오, 지금 득점 이후에 두 공이, 네, 모여 있네요. 자, 지금 각도가 좀 부족해 보이는 지점인데, 와, 네. 멋지게 풀어냅니다. 백크샷 성공. 자, 지금 큐 뒷부분을 들어서, 네, 최대한 코너를 네. 돌려내는. 와, 정확했네요. 그렇죠. 나오지 않는 각도를 뽑아내는 시도로 마지막, 네, 완벽한 지점까지 지금 해결을 해줬고요. 옆돌리기. 자, 여기서 연결이 조금만 더 된다면, 자, 이제 박인 선수의, 자, 분위기로 이제 공이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아, 흐름을 확실히 가져오는 득점. 강민구 선수의 득점을 묶어놓고, 이제 박인 선수 계속해서 자신의 경기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죠. 네. 오, 지금 옆돌리기를 시도하지 않는데요. 옆돌리기를 짧게 포쿠션으로 시도할 배치 같아 보이는데, 자, 어떤 부분을 구상을 하는지. 지금 가까이 있는 곡을 빗겨내서 뭐 대회전도 가능하긴 한데, 오, 지금 회전은 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길게 시도하나요? 네, 길게 시도를 하네요. 네, 회전량이 너무 빠져있는 네. 진행이죠. 너무 신중하다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박인 선수도 흐름이 올 때는 흐름을 이어나가는 그렇죠. 그런 공격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일단 연속 다득점으로 6대 0을 만들었고, 아직 득점 없는 강민구. 강민구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 자, 더블 쿠션. 네, 네.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민구. 결론적으로 박인 선수의 공격이 우선 수비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 형태에서 더블 쿠션 해결을 해주면서 강민구 선수도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연속 득점이죠. 2대 6. 자, 쿠션에 아예 완벽하게 근접을 해버리면 이제 원뱅크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비껴치기가 가능하긴 한데, 원뱅크 시도 하나요? 아, 원뱅크로. 네. 득점 성공입니다. 4대 6. 두꺼운 두께에서 일목적구를 먼저 보내놓고 지금처럼 득점이 또 만들어지면 다음 공 배치가 조금 더 좋아지는 배치가 만들어지고요. 네. 지금은 오. 와. 네, 좋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이제 한 경차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지금 이 5세트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알수 없는 또 상황이 지금 돼버렸죠. 네. 이 쓰리 쿠션이란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공격과 수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또 그런 경기예요. 와. 네. 아, 강민구 선수 이렇게 뱅크샷까지 성공을 하면서 7대 6으로 점수를 뒤집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완전히 또 흐름을 네. 타는 네, 지금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원뱅크로 각도가 이렇게 네, 만들어진 조금 운이 따라졌던 네, 그런 득점. 과감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또 지금같이 이렇게 운이 네.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 지금 조금 너무 짧아 보여요. 아. 일단 하이런 7점을 터뜨리면서 7대 6. 좀더 확실하게 두께 사용해주면서 해줄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 어찌됐든 한쪽 방향으로 내 공이 지금 몰려 있고요. 박인 선수가 풀어내야 되는. 네, 벤치 타임아웃으로 논의를 하고 갑니다. 이제 박인 선수가 조금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지금 뭐 경기 양상이 살짝 뒤집어진 상황인데, 자, 지금 이 난구를 또 풀어내야 경기가 더욱더 이제 박빙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배치에서는 수비도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네. 가자. 아, 최고 박인수 최고. 최고. 결정의 순간이 필요한 배치. 네, 뱅크샷 각도를 노리고 있네. 3 쿠션 이후에 노란 공의 왼쪽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네. 그것도 왼쪽 두께가 너무 두꺼운 두께가 아닌 반보다는 조금 얇은 두께에 맞아야 득점 확률이 생길 것 같은데. 오, 이게. 아. 네. 아. 키스가 나면서. 네. 행운의 득점. 아. 아, 재밌는 상황이 네. 나오네요. 너무 두꺼워서 오. 지금 만약에 키스가 나지 않았더라면 득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 승부수를 띄운 상황에서 이런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음 공 배치가, 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네. 정말 오늘 올라온 렌저스 팀은 또 경기를 또 잘 이렇게 쫓아가다가 또 허무하게 네. 네, 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코어가 9대 7. 두 점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의 이물질을 네, 한번 제거하는 요청을 했죠. 자, 한숨을 돌리면서 지금 다음 공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조금 여유를 네, 가졌는데 지금 한 점짜리도 가능한 배치고요. 네. 바로 뱅크샷으로 마무리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아. 강민구 선수 긴장감이 더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박인 선수는 역시 무리하지 않네요. 자, 2점짜리가 아닌 다시 한번 옆돌리기. 자, 살짝 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짧아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한 점 또 올리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에 왔습니다. 매치 포인트 그라네테 라운드 박인수. 이제 박인수 선수다운 경기력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가 마지막 한 점 됐네요. 아, 이대로 성공입니다. 네, 박인수 선수가 5세트 승리를 따내면서 크라운 혜태가 세트 스코어 4대1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